오늘 낮에는 조금 덥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? 한낮에 서울이 25.4도까지 올라가면서 보통 이맘때의 기온을 3도 이상 웃돌았습니다. 그 밖에 이천 지역이 26.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의 포근한 날이 이어졌습니다. 하지만 해가 저물고 다시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. 밤사이 복사능과 휴가까지 더해지면서 서울과 전주, 광주가 13도까지 내려가는 등 아침에는 다시 쌀쌀하겠습니다. 한편 한낮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. 맑은 날씨에 햇볕이 강해서 서울이 27도,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는 등 낮에는 얇은 옷차림도 무난하겠습니다. 기온정보였습니다.